굿모닝. 오늘은 또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. 손주들 셋 다 데이트 보내면은 할머니는 방학 같은 하루가 되지요. 오늘은 또 밀린 일을 또 해야 되는데, 요즘엔 일을 하도 안 하니까 밀린 일도 없어. 일을 안 만들어가지고. 저기 용가가 익었어요. 이렇게 빨갛게 익었어요. 드래곤 플레이. 끝에 그래도 잎이 초록색이 있어서 한 2-3일은 더, 뭐 하루 이틀 뜨거운 햇빛이 나면 있겠는데 2-3일은 더.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또 꽃이 또 하나 있어. 저 위에서 세 개를 발견했는데 여기 하나 또 있어요. 이런 일이, 세상에 이런 일이 즐거운 선물이죠.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은 한 바퀴 돌아요. 어제 저녁에 물을 줘가지고 더 뭐 물줄래는 없는데 아이고 여기 용과는 어떻게 됐나. 여기가 좀 덜 저기 늦게 익네. 여긴 덜 빨개요. 두 개가 붙은 쌍둥이 용과 하나네.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 쪽으로 꽃을 하나 더 발견해가지고 총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렇게 생길 녀석들이 꽃이 15개가 있어요. 여기 저기. 근데 오늘 궁금한 건 이 녀석이죠. 이거 오이. 오이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따서 이게 쓱쓱 문질러가지고 이맛, 이 싱그러운 이맛 최고 좋아요. 무농약에 물을 때마다 항상 샤워를 하니까 특별히 닦을 수는 없고, 그래도 묵은 거지라 나이가 많으니까 한번 쓱 문질러줘요. 이렇게. 너무 맛있다. 금방 따서 먹는 맛이 이런 맛으로 오일 농사를 꼭 했는데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건조해서 안 되더라고요. 근데 나 모르게 이만큼 커진 게 어디야.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기분. 이건 문제가 있어요. 너도 아침에 누가 짖었어, 너? 아침에 막 6시만 되면 우는 게 누구야? 응? 너 둘째지? 너 우는 거지? 응. 아유, 목이 긴 첫째네. 너는 아닌 것 같은데, 우는 소리가 너무 시원해서, 응? 너 이거 큰일 났어. 너도 넥타이 해야 돼 오늘. 넥타이 이게 빼졌나? 응? 이게 넥타이가 빼진 거야 아니면 할 거야? 넥타이 빼놔가지고서 빠진 거야? 응? 넥타이인데 이거? 이게 왜 여기 나와있어? 너 넥타이 빠져가지고 문 거야? 안 되는데? 엊그저께 만들어준 게 왜 지금 나와 있어? 그러니까 아침마다 울지. 응? 이웃에서 컴플레인 하기 전에 너 넥타이 해야 돼. 안 그러면 우리하고 못 살아. 큰일 났냐? 아침에 싱그러운 오이를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우리 아나가 어제 이거 가지고 손톱에 물 들여봤어요. 근데 안 나와.
아침에 비늘을 벗겼는데 안 나와. 손톱이 하얘. 아쉬워. 컬러는 이쁜데 왜안 나오지? 한국 봉숭아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똑 잘라서 손톱에 물을 들였기 때문에 씨를 못 받았어요. 씨를 받을 여유가 없었어요. 그냥 손톱 발톱에 막 하느라고. 오늘 알아가 그 봉숭아물의 그 멋을 알아요. 이제는 제일 끝에만 탁 한 번 깎으면 그만 되게 다 지워졌는데 아쉽게 한국 봉숭아 씨야. 봉숭아 씨앗을 어서 구하나. 아침에는 용과 소식하고 이 오이 소식으로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여기는 시즈니 오주가든입니다. 바이. 아침에 가든 투어를 했으니까 문제 없어. 상태 좋아요. 날씨도 좋고 오늘은 24도. 오늘 31도 하더니 오늘은 24도. 22도, 24도로 일주일을 가는 거 보면은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. 가을. 코로나가 빨리 가야 되는데. 그럼 싱숭생숭한 마음이 딱 산개구리처럼 튈 텐데 튀지 못하고 갇혀 있어요.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바이. 이거 아프리칸 봉숭아. 아프리칸 봉숭아인데 이것도 혹시라도 물이 들을 수 있나 손톱 물이 드는지 가지고 왔지. 여기다가 명반을 넣어요. 명반? 자, 드세요. 너무 하면은 그 빵꾸 난다, 지퍼백이. 곱게 곱게 찌으세요. 봐봐봐, 손 내봐봐.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아침에, 빨갛게 봉숭아 물이 들어있으면은 참 좋은 건데, 그치?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. 그럼 발가락도 또 하면 되는 거고.